사실 이 사진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보고 뭐지? 하고 되게 놀랬던 사진들이에요. 보면 한자가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인민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 것 같고 검은 분들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딱 보여지죠. 근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앉아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뭐냐면 중국이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중국에서 교육받아서 돌아온 의사와 중국인 간호사가 이제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 과 아프리카는 상당히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50년간 뭐 900건의 사업에 뭐 440억 달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퍼붓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특별한 특집 스페셜 세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정프로는 아 이사를 간다고 왔구나. 오늘 이사 정 프로가요. 아 정 프로가 힘드시겠네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인데요. 비 새는 집에서 탈출을 비 다 그친 다음에 하네요. 아 정말 힘듭니다. 안구 건조증에 갑작스러운 이사에 여러분 정 프로를 위해서 슈퍼챗이라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까운 동네죠. 네, 인도와 그 주변 언저리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뭐 크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대부분 다 알아요. 중국 있고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근데 그 중국이 저기 서쪽으로 큰데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중국을 주변으로 한 여러 나라들 이야기들을 잠깐씩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 시간 이제 인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인도 동쪽에 한때는 영국 땅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독립국.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이제 품 안에 뭐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좀 뺏긴,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나라 미얀마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얀마. 그래서, 예, 그래서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다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서 중국과 이제 미국 간의 또 여러 가지 또 힘겨루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얀마라는 지역은 지도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중국의 서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보통 운동 선수들이 이제 전지훈련 종종 가곤 하는 쿤밍이라고 하는 곤명, 한자로 쓰면 곤명이죠. 이제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지역에 이제 미얀마가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예. 아 날씨 아주 끝내줍니다. 날씨가 좋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고지대거든요. 선선하고. 아 정말 진짜 좋아요. 예. 날씨가. 춘성이라고 그 또 도시가 있을까요? 춘성이라고. 그러니까 사시사철 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도시예요? 아니지 중국. 중국 원난성. 예. 원난성이죠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쿤밍은 좀 고원이잖아요.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인도양까지 쫙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려 내려가는구나. 예, 쫙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는 이제 그 바닷가는 되게 저지대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접경 지역은 계속 경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지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중국과 미얀마의 접경 지역은 옛날서부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교류는 했으나 많은 대규모의 뭐 이동이라든지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글이 심해가지고 지형도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로 사람들이 저기까지 가서 뭐 얻어오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운남성, 뭐 원난성, 그다음에 쿤밍 이런 지역들은 뭐 거기가 중국인지 아닌지도 사실 꽤 오랫동안 이제 이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변방 그 자체죠. 소수민족이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는.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 입장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게,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된 게 중 인도 그 영국이 이제 미얀마 지역을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인도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얀마라는 지역을 영국령 인도의 한 지역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타겟은 이제 인도는 이제 굳은 자고 중국에서 자기들이 더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 중국을 둘러싼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중국 정부랑 유리한 거를 맺으면 나도 똑같이 유리하게 맺어야 되는. 근데 중국 정부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몇 번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쟤네 때문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그 일본 같은 친구들이 이제 영향력이 세지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이거 뭐지? 그러면은 우리는 차라리 그 남들이 다 가는 큰 문 말고 대로 말고 뒤에 백도어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도어가 어디지라고 보니까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얀마라는 지역, 버마라는 저 지역이 중국이랑 접경 지역이구나라는 네.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방인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버마라는 지역, 지금의 미얀마라는 지역이 갑자기 영국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쪽으로는 아무도 안 가는 길이 아무도 안 가는 지역이었어요. 아, 아무도 다 안 가는 저쪽이 뭐 상하이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험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상 트라이를 몇 번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밀림이에요, 밀림? 예, 밀림이고 경사도 급한 뭐 이런 지역이고. 그게 저기 아니에요? 뭐 예전에 뭐 우리 영화 보면 콰이강의 달인이 뭐 그런 데 그쪽 동네 아니에요? 쪽, 예, 예. 네? 관련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상당히 이제 터프한 이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미얀마라는 지역이 이 버마라는 지역이 영국한테는 뭐 그닥 인도 동쪽 끝 지역이었다가 갑자기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느낌이 왔던 온 지역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뭔가 유니언잭 같은 저 국기가 이제 영국령 인도 국기입니다. 예전에 예, 예전에 영국령 인도를 상징하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령 인도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얀마까지 포함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 영국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미얀마라는 뭐 나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웅산 수키 여사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서 잘 알려진 네. 이제 그런 나라이긴 한데 미얀마라는 나라에 영국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상당히 쓸만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얀마가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강 때문이에요. 강 리버 예, 예. 이라와디 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제 미얀마를 쫙 가로지르는 그러겠죠. 강이 그쪽이 높으니까 예,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따라서 상류, 중류, 하류 우리 이제 고등학교나 이제 지리 시간에 보면 배우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뭐 지도 속장인데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했던 랑군. 지금 양곤이라고 부르는 경제 중심지인 이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류예요? 네, 상류. 하류입니다. 제일 하류. 제일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렇겠지. 주변이 평야 지역이고, 평야 지역이고 물이 잘 넘치다 보니까 토양이 비옥하고 쌀농사짓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바다에서 인도양에서부터 강을 따라서 바로 딱 올라가면 양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좋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영국이 중심지로 삼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거죠. 석유 개발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BP라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룸. 예. 근데 이제 거기서 B가 이제 브리티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버마 페트롤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브리티시라는 이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류 지역에는 이제 영국이 만든 이제 미얀마 저기 양곤 지금 이제 그 랑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류 지역에는 네피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갑자기 또 이 도시가 호출돼 왔는데 이 정글 한복판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었어요 미얀마 정부가. 그래서 이 중류 지역 중류의 약간 평평한 지역에다가 이제 만든 정글 한복판에 만든 지역이 네피도라고 해서 신행정수도. 그래서 사실 저 네피도는 우리 북쪽에 있는 북쪽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북한이 많이 도와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옮겨간 뭐 이유는 명분상으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명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던 시절에 미국 해군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냥 거리만 둬봐야 뭐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북한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방공호를 팔려면 이 정도 파야 되고 이 정도 우리가 보니까 산 밑을 이 정도 뚫으면 미국이 자랑하는 스마트 폭탄을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제 해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류에 보면은 이제 만달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원래 이제 버마 이제 최상류 지역이기도 하고 버마 왕국 옛날에부터 전통적인 왕국이 존재하던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류, 중류, 하류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대, 뭐 현대를 상징하는 이렇게 서로 세력을 만드는 네. 이런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미얀마를 상징하는 사진은 이런 파고다죠. 이 화면에 보시는 나오는 건 여기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파고다들이 이제 되게 많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파고다는 이제 만달레이 쪽에 있는 파고다인데 저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8만 대장경을 나무에 새겨가지고 이제 장경고에다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네. 미얀마는 이제 돌이 많았는지 저렇게 돌에다 새겨가지고 저 파고다 아래다가 하나씩 돌로 이제 대장경을 이제 갖다 놓는 이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과거의 영화 문명을 이제 누리긴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이 가려가지고 제가 편집하다 실수를 했는데 그 양곤에 있는 대파고다 이제 금칠한 이제 거대한 파고다 같은 경우도 이제 버마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국가였고 옛날부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던 쌀 농사 잘 되니까 예, 쌀 농사 잘 되던 이제 이런 지역이었는데 중국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참 여러 가지 재밌는 면들이 많은 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중국이 딱 국가로 성립을 한 다음에 거의 최초로 중국을 인정해준 나라가 이제 미얀마입니다. 근데 미얀마인데 이 미얀마는 이제 인도에서 독립을 하면서 영국에서 독립을 할 때 독립하자마자 또 전쟁을 치렀어요. 전투를 치렀는데 누구랑 싸웠냐면 장개석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예.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놓고 이제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서로 이제 막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장개석이 이끄는 이제 주력 부대는 계속 남쪽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결국 대만으로 갔는데 이 주력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대피하던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버마로 왔군요. 예, 버마까지 간 거죠. 이제 보면은 옛날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었던 이제 버마로드 이런 길을 타고 이제 버마 지역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와서 얌전하게 이제 있는 게 아니고 막 공공연하게 이제 공항도 만들고 그래서 그 미국 CIA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만하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중국 그 공산당을 서쪽과 남쪽에서 같이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버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귀찮은 손님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알아서 토벌을 해줍니다 보면 토벌을 해주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고마운 거죠 우리 서쪽 저 뭔가 이제 귀찮을 친구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토벌을 해주니까 이제 고맙다라고 했는데 이 토벌된 사람들이 싹 다 뭐 전사하거나 얌전해진 게 아니고 더 깊은 밀림으로 이제 들어갔죠.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반군 활동을 지속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밀림 안에서 돈 할 수 있는 게 마약. 무슨 광물 자원과 이제 마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뭐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하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된 게는 현대 역사의 변화하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귀여운 이쁜 이제 친구였는데 1960년대쯤 되니까 관계가 또 안 좋아집니다. 이게 왜 안 좋아졌냐면은 이 원래 미얀마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이제 있다 보니까 꽤 좀 살고 있었는데 중국이 1960년대부터 이제 대약진 운동, 50년대 이제 문화의 혁명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극좌 세력들이 모택종주의자들이 막 득세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그 중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소수민족들이 설치되는 꼴은 또 못 보죠 어느 나라나.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가 중국인 세력을 이제 탄압을 해서 쫓아버립니다. 쭉 북쪽 지역으로 쫓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데. 중국이 1968년에 자기들도 문화 대혁명으로 정신없던 와중에 중국군이 직접 개입을 뭐 직접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군이 이제 의용군 형태로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중국 사람도 골치 아프고 중국이란 나라도 골치 아픈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시절을 이제 한때 보냈습니다. 뭐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있는 오른쪽 사진 두 장인데 오른쪽 위에 사진이 이제 미얀 버마로 들어오는 이제 국민당 패잔병 모습들이고 밑에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키우던 이제 양귀비 아편 이제 예, 모습이죠. 꽃이 참 예쁘네. 예쁘죠 보면은. 예. 꽃 양귀비는 요즘에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 한강에서도 이제 많이 아니, 관상용으로 예, 많이 관상용으로 심더라고요. 많이 심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봤는데 예. 굉장히 예쁘죠. 빨간 게.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 양귀비와 관련된 뭐 마리화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발전 보급에 마리화나가 크게 기여한다. 왜요? 왜?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LED나 조명으로 이제 조용히 안 보이는데 키우고 싶은데 이 미국 마약 단속이 이제 가정 집에서 전기를 이상하게 많이 쓰는 사람 밤에 막 돌아가 예 단속을 했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패널을 얹으면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전기를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쓰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 밤에 불을
등을 쪼여줘야 양쪽이잖아요. 예, 밖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밖에서 하면 누가 보니까 마리화나 재배를 숨기려고 집에서 이제 아 낮에라도 예, 계속 켜놓고 이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중국과 미얀마는 공통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변경 소수민족 문제라는 거죠. 사실 네. 무협지 보면은 많이 나오죠. 무슨 한 글자로 된 여러 뭐 묘족이니 무슨 뭐. 그죠. 예. 근데 이 중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은 이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이 소수민족 이제 거주지라는 거죠. 근데 소수민족이 있다라는 것들은 항상 다수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뭔가 존재인데. 이 영국이 이제 이 미얀마를 통치를 하면서 저지대는 직접 통치를 했어요. 살기 좋은 평평한 곳은 우리가 직접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예, 조지 오웰이 이 버마 랑군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하면서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건부두로 가는 길인가? 그 책에 보면은 자관 초급 20대 초급 식민지 관리가 겪는 어떤 나른함. 그 다음에 또 체면 치레를 위해서 또 억지로 뭔가 힘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꽤 재밌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와서 보니까 저 고지대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뭐 지배해봐야 나올 게 별로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는 세습 족장들을 인정해줬습니다. 대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뉴델리나 또는 런던에 내려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질. 뭐 인질이자 뭐 어떻게 보면 교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얀마 소수민족들은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그때 예 그때 이제 받아서? 예, 족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평화롭게 잘 지내던 이런 지역이었다가 이제 장개석이 이제 패전병들 들어오면서 미국 CIA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한바탕 좀 이제 난리를 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것 때문에 이 미얀마 북부의 이제 접경 지역들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분리 독립 움직임까지 이제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다툼과 무력 투쟁이 벌어지다가 1989년 정도부터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지역이죠. 뭐가 좋냐면은 일단은 인도양으로 나가는 제일 좋은 통로이기도 하고요. 파키스탄보다는 훨씬 그래도 다닐만 합니다. 보면은 가깝고, 예,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얀마 이제 서쪽에 있는 예, 안다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벵갈만이죠. 벵갈만 저쪽 지역에서 이제 다량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석유 채굴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지금 옛날 대우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예. 보면은 여기 가서 이제 하는데 이 가스전에서 벌어들이는 이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순익 대부분이 여기서 판매하는 가스하고 대충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은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작업까지 실어 나르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왜 저거를 중국에 파냐라고 하지만 뭐 운송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누가 팔 수요자가 있는 게 사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은 이런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서쪽으로의 진출을 위한 통로, 그 다음에 다량의 자원 확보 차원에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많은 공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는 중국한테 상당히 이제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냉전이 끝나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화, 인권 이런 게 강화되면서 이제 군부 통치로 철권 통치를 하던 이제 미얀마는 미국을 위주로 한 이제 서방 세력한테는 상당히 이제 반인권적인 국가로 이제 간주가 됐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뭐 유엔에서 무슨 결의안 이런 거 나오면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다 막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거를 그냥 그 무시하지는 그 막 퍼주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칼같이 이제 목재, 그 다음에 광물 자원,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바디 강에 대한 이제 댐 건설해서 전기, 뭐 이런 각종 개발권들을 야금야금이 아니라 대놓고 막 챙겨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종 사업들을 이제 많이 벌리면서 거의 중국이 경제 식민지화 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네.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미얀마가 방향 전환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되게 뼈아프고 미국한테는 2000년대 이후에 외교적 그 전술 전략적으로 거둔 몇 안 되는 승리죠. 이 미얀마가 갑자기 친중 오리지널에서 한 중립적인 정도 수준 등거리 외교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느 순간 되게 빠르게 이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뭐 한쪽에서는 CIA가 공작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얀마도 되게 민족 의식이 강합니다. 강한데 중국에 대해서 약간 경계 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있는데 중국 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한테 기댈 데는 없고 누구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서쪽에 인도가 있었답니다. 예. 1990년대부터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선 이제 인도가 이제 인도양 진출을 본격적으로 막 하니까 인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을 좀 견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좀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을 봐요.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친구들 나라도 없나 하고 봤더니 눈에 띄는 나라가 일본. 일본이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90년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 돈으로는 일본.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 관계에서는 인도.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중국과 뭔가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IMF 때.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란 나라와 맞서면서 아시아적인 어떠한 이런 가치를 지켜내가는 나라라고 일본을 생각을 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뭐 동남아라든지 많은 당시 식민지 이제 독립투쟁을 하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끼리 뭉쳐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였고 이 뭐 누가 뭐래도 미얀마에서 국부로 수왕받는 그 아웅산 같은 경우는 장군도 일본에서 공부를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일본하고 친한 이제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미국한테 꼼짝도 못하는 이제 IMF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이 막 줄줄이 넘어갈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 일본이. 그 모습을 보고 미얀마가 아 쟤는 틀렸어 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니 그걸 그때 알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은 계속 퍼주는 역할을 했고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뭐 재패니스 넘버원 이런 책도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좀 차단되어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무역 적자를 좀 만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관계도 개선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이 저렇게 힘을 못 쓰니까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야 인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누구지? 유럽은 너무 멀고 그럼 결국 미국 형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래 네 미국이 원하는 게 뭔데? 아웅산 수키여사 풀어줘라. 정치범 풀어줘라. 군부 퇴진해라. 오케이. 우리가 그럼 퇴진만 하면 되는 거지. 실권은 누가 잡고 있던.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군부 지도자들이 타협을 본 거죠. 좋아. 뭐 어차피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약간 모양을 바꾸면 미국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바꾸지 뭐. 그래서 아웅산 수키여사도 가택연금 풀어주고 선거도 해주고 대신 자기들도 뒤에 물러나서 일정 부분 실권을 가지면 서로 되는 거지.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뼈아픈 결과가 된 거죠. 왜요?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제일 좋은 통로가 미얀마 통로였고 그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였던 거죠. 이를테면 파키스탄으로 가려면 저 신장 위구르 쪽으로 해가지고 고비사막 돌아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 길이고 또 파키스탄 자체도 길고 형님들이 또 얼마나 터프합니까 보면은 이슬람 그 터프한 동네를 지나와야 되는데 미얀마는 어쨌든 간에 옛날에 또 교류도 있었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최단 거리로 딱 가로질러 오면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데 품안의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딱 빠져나가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렇다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하는 것처럼 막 몽둥이를 휘두르지는 않아요. 왜? 너무나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얀마는 네, 꼭 참고 아 우리가 좀 정성이 부족했구나 필요한 게 뭐야 우리가 좀 더 해줄게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업가들은 미국 미얀마에 많이 가 계세요. 그래. 네, 그래서 뭐 그 아까 네피도 새로 만든 수도 이런 데 가보면은 좋은 집 있는데 누가 살지? 그러면 다 중국 사람이랍니다. 네, 중국 사업가들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다 이제 구워 삶아서 미얀마 분들을 구워 삶아서 여전히 이제 쏠쏠하게 권한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얀마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주변으로 하는 포위망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가 크게 빠진 지역이 이제 미얀마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갑자기
든든한 뭐 아주 든든한까지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이제 중립적인 지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딱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한 제일 좋은 통로를 딱 상실하면서 이제 위기감이 사실 상당히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지역은 결국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 동중 그 남중국해 그 지역을 이제 더 공세적으로 이제 전개를 이제 해나가는 거고 인도에 대해서도 어차피 미얀마라는 나라가 한쪽에는 인도를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을 또 한방 찍어 눌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 미얀마를 다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을 때려서 우리 쪽으로 갖고 오는 이런 걸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미얀마 경제의 실상은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운남성 지역 사람들 가족 리조트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접경 지역.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 뭐 앞으로 한 30년 다시 공들이면 되지 라고 하는 스케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얀마를 뭐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미얀마가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뼈아픈 이제 이러한 상처를 이제 겪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도 뭔가 경쟁 상대고 미얀마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도 뭐 호락호락한 나라도 아니고 바다로 나오려고 생각해보면 미국이 이제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최근 들어서는 그 뭐 호주 뭐 일본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상에서 이제 해상 공세 같은 뭐 훈련도 자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북쪽에 이제 러시아랑은 짝짝꿍이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러시아랑 잘 지낼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얀마 중국 친구들은 그 전통적인 중국의 이 그 병법을 따르는 거죠. 원교 근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멀리 있는 친구를 그러면 가까이 하자. 그럼 멀리 있는 친구가 누구냐? 이 중국의 스케일답게 멀리 갑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어허. 예.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이제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뭐 중국 뭐 이러면 제가 예전에 지구본 연구소에서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훨씬 친한 어떻게 보면 가장 끈끈한 이제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먼 곳에 친구를 찾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보면은 오른쪽 단위가 이제 그 빌리언이니까 100억이죠. 예. 그러니까 10억 단위니까 지금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인데 매년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액수들이 이제 400억 달러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뭐 연도에 따라서 이제 최근 데이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쏟아. 작은 돈 아니네요. 400억 작은 돈 아닙니다. 400억 달러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52개국에 나눠주면 한 나라당 한 1조 원씩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이죠. 근데 중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를 진출합니다.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현대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잘하는 거? 예. SOC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아, 그거 해 주고. 예, 그거를 그러니까 뭐 원조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유럽 친구들처럼 자, 뭐 태양광 가세요. 학교 뭐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하지만 그렇게 작은 스케일이 아니고 뭐 필요한 게 뭐죠? 아, 철도가 필요하시죠? 우리 놔드릴게요. 네, 놔드리는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은 계약자 선정하고 계획 짜고 뭐 실제로 하는데 10년, 15년, 20년이 걸려도 완공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식으로 가서 해요. 설계도 중국 사람들이, 공사도 중국 사람들이, 자재도 중국에서. 그래서 3년에 1200km 뭐 철도 완공.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놀라운 속도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딱딱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는 그것이 이제 중국이 각국에 깔아주고 있는 그 철도. 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옛날에 식민지 시절에 일부 이제 철도들이 있었지만 국가 간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독립 이후에 거의 다 망가졌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중국이 지금 가가지고 새롭게 온 아프리카에 철도망을 깔아주면서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국은 뭐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역사책으로 따져보면 14세기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정화 함대도 이제 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떠나서 20세기로 넘어와도 보면 옛날서부터 이제 중국은 우리 소련 눈치도 좀 보기 싫고 미국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동맹
뭔가 그렇다고 인도하고 약간 경쟁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랑 친한데 네.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 뭐 철도를 깔아줬어요. 뭐 네, 깔아줬죠. 미국이 철도 깔아줬다. 뭐 우리 미국이 철도는 안 깔아줬지만 철도 위에 다니는 기관차도 원조를 줬죠. 그다음에 아. 비료 공장도 지어줬죠. 세계에서 미국에서 원조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해주는 만큼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예, 되게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형님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친해지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중국 그 공산당 지도부들하고는 또 인연이 있었던 게 옛날 프랑스에서 또 공부를 할 때 또 서로 만나는 사이도 있고 반제국주의 투쟁에 예. 동질적인 관계를 이제 그때부터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전통적인 뭐 삼국지, 청나라 이런 생각만 하지만 20세기의 중국인들, 특히 이제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국민당이나 보면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했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되게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1950년대부터 중국은 아프리카랑 되게 연대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제 서로 환영하고 도와주는 이제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얻는 건 뭐예요, 중국이? 명분이죠. 우리가 형님으로 반제국주의 동맹 국가를 지원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하나씩 독립시켜주는데 우리가 기여를 한다. 중국의 근본 목적은 그건 아닐 거고. 당시로서는 그게 당시로서는 이제 그게 목적이었죠. 네, 그건 네, 그렇고. 그게 컸고. 네. 결국은 이게 언제 이제 도움을 받았냐면은 1970년대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국제 무대로 끌어내면서 그 유엔에서 이제 대만을 밀어내고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으로 가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 한 표씩 네, 머릿수가 많잖아요. 한 표씩. 예. 네. 그럴 때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이제 해 줌으로써 이제 중국은 큰 이제 보답을 받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도 쓰고 아무튼 전 세계에서 우방 친중 국가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갖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의 스케일이 이제 대단하다는 게 그런 거죠. 당장 뭐 코앞에 우리가 이거 해주면 내년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없는 거네요, 딱히. 뭔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보자라는 동지적 관계다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데 해주는 스케일이 제가 보면 참 놀라운 게 중국이 1950년대, 60년대 뭐 대약진 운동 그다음에 그 문화대혁명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아프리카에 1,800km가 넘는 철도를 깔아줍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탄자니아 에서 바닷가에서부터 내륙까지 그리고 자기들이 뭐 병 걸려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와중에 계속 의사와 간호사를 중국에 파견을 아프리카에 파견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 해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미 지지리도 가난하던 중국이 미국보다 아프리카에 더 많은 원조를 해주는 와. 예, 스케일이 다르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아프리카 국가에 깔아준 이제 철도가 왼편에 있는 이 탄자니아 애를 이제 초원을 횡단하는 이제 저 철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그 오른쪽 그 인도양에서부터 왼쪽 그 빅토리아 호수까지 이어지는 내륙을 가로지르는 1,800km 넘는 철도를 1960년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서 깔아놓은 거죠. 물론 철도로 뭐 통행료 받고 이것도 없습니다. 아니고 그냥 네, 그냥 깔아준 거죠. 예. 프리. 예, 프리.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방치돼가지고 요즘에 다시 또 뭐 이제 보안 뭐 보수 공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1960년대라는 상황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중국의 스케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대개는 저런 거 할 때 자원 가져오는데 니네 돈이 없구나 뭐 그렇게 할게 아닐 것도 아니구나. 예,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사진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디서 도서관에서 보고 뭐지 하고 되게 놀랬던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한자가 써 있으니까 저기 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민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 것 같고 근데 피부색이 검은 분들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딱 보여지죠. 옷차림을 보니까. 그러네. 근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앉아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뒤에 한자를 보면은 이제 독립자주, 뭐 자력갱생 그러네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중국 엔지니어들이 가서 트랙터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시 농업의 기계화의 상징인 트랙터 공장을 만들어주고. 박사님 어릴 적은 몇 년인데요? 그게? 90년대. 야 자기들도 뭐 이제 갓.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들은 1960년대 사진들이에요. 1960년대 초등학교 2학년 가르쳤구나. 그래서 딱 선전이잖아요. 왼편 사진 보시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막 그 전형적인 선전 사진이잖아요. 예. 그 트랙터들 쫙 늘어서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동장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이제 동지적인 이제 이걸 나누고,
오른쪽에 보면은 중국에서 교육받아서 돌아온 의사와 중국인 간호사가 이제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아프리카는 상당히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50년간 뭐 900건의 사업에 뭐 440억 달러를 했는데 사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옛날서부터 퍼붓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중국인인 척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 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나라마다 좀 달라요. 많아요. 중국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이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면 어디 가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식당을 하죠. Chinese. 예, 식당을 하는데 그냥 식당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바로 소매 유통업으로 넘어갑니다. 구멍가게. 식자재. 그렇죠. 식자재 유통도 하고. 근데 어느 나라나 이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나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서민층들이 주로 하는 업역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층에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보통 큰 사업을 벌리려고 그러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바닥에서부터 싸우려고 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고향 친구들 줄줄이 데려오고 가족들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중국 음식점 차려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너가 가게를 봐. 그럼 나는 고향에 가서 싸게 물건을 떼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향 친구를 통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100원에 납품하는 걸 나한테는 95원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소매 유통업이 중국 사람들한테 점령이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타격이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왔던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건설 노동자들이 안 가요 중국으로. 거기서 정착해요? 정착해버려요. 정착해가지고 딱 뭐라 조합처럼 만들어가지고 저임과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땄다? 계속 공사를 땁니다. 어차피 돈은 중국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아프리카 남성들이 이제 가서 뭔가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가끔 일거리가 나오면 그래도 쏠쏠한 일거리였는데 중국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아도쳐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대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올 텐데 되게 고마워하는 나라도 있고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나라도 같이 있습니다. 하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갖는 감정도 비슷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중국은 여러 가지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에 왕창 수출해가지고 돈도 오고 자원 뺏어오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 수출하는 게 한 천억 달러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오는 게 한 천억 달러 돼요. 네. 그러니까 대충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은 그 무역 수지가 쏜돈이네. 예,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야 그래도 너희들이 갖고 오는 게 주로 원자재, 석유 이런 거니까 되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도 사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곤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OC 깔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공짜로 깔아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차관 제공을 많이 하죠. 빌려주고 론을 제공 빌려주고 그래서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되게 이제 부채 빚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구워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체 그럼 부채가 얼마냐 집계를 해보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빌린 이제, 것이다. 예, 빌린 것이다라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를 잘 몰라요. 중국이 정보를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그 미국이나 유럽의 싱크탱크들이 열심히 이렇게 파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지 계약서 어떻게 썼는지 뭐 추정해 보니까 대충 아프리카에서 나온 소식, 중국에서 나온 소식에 맞춰 보니까 이 정도일 거다. 이 정도일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 안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지부티,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체 부채의 뭐 7, 80%가 그냥 중국에 이제 다 신세를 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빌려가냐 그러면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앙골라. 앙골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케냐. 뭐 탄자니아, 수단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많이 빌려줘요. 많이 빌려주는데 이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준 다음에 별로
적극적으로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도 한 장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3위라고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뭐냐면은 중국이 세 번씩 부채 탕감을 해준 나라예요. 니네한테 돈 빌려줬는데 너희도 못 갚지? 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됐어? 탕감.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더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좀 더 갖다 써. 이거를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여럿 있어요. 그래서 세 번, 두 번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저 카리브에 있는 쿠바 같은 나라도 두 번 탕감 받고 했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빚으로 쟤네들을 구워 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빚으로 구워 삶으려면 더 악착같이 뭔가 받아내고 뺏어야 될 것 같은데 탕감해줘? 야 이건 뭐지? 상당히 좀 판단하기에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빌려주고 얼마 못 받았다 그러면은 막 언론부터 국회 정치권에서 막 난리가 나는 나라하고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얼마 필요해? 1억 불? 또 빌려줘. 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참 스케일이 이제 다르다. 저는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서 US 달러로 빌려주는 걸 텐데, 그죠? 위안화를 찍어서 주는 것도 위안화를 아니. 빌려줄 경우도 있고요.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증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자기가 중국이 갚아줬을 텐데.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유로, 뭐 달러예요. 그러면 이렇게 빌려가 그걸로. 그다음에 갚을 때는 니네 통화로 현지 통화로 갚아도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율 계산에서 예 좋은 이제 조건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어느 지역에 제가 가장 많이 빌려주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주로 이제 인도양하고 접해 있는 중국에서 좀 가까운 동쪽 그 탄자니아나 케냐 이런 쪽에 좀 많이 빌려주긴 하는데 뭐 골고루 많이 빌려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접근을 강화하면서 유럽에나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시노포비아라고 하는 중국 공포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도 주고 부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되게 애매하게 써가지고 중국의 요구에 따르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얼마 전에 쫓겨난 존 볼튼 같은 아저씨들이 공개석상에서 막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럽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뭐 석유가 풍부한 지역에 석유 캐러 들어가서 그 나라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더 부추긴다. 그다음에 에너지와 자원에 굶주려서 아프리카를 막 착취한다. 그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를 이용해서 국민을 착취하고 뭐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정작 아프리카 사람들의 시각으로 저도 뭐 아프리카에 뭐 그 나라 말을 모르지만 은근히 이제 그래도 찾아보면 영자 신문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해보면 이제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의외로 중국에 대해서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은 신뢰할 만한 동맹이다, 구원자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눈에서. 예, 왜냐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식민지 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를 식민지로 몇백 년씩 착취하고 사람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던 나라하고는 다르다. 일단 그 자체로만으로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호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저 효과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프리카 국가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야, 우리 이제 좀 국민 소득순을 높이고 제대로 좀 살아봐야겠어. 뭐가 필요하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뭐가 있나? 석탄 좀 있는데요. 댐도 좀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차서 쳐다보는 게 유럽이나 이제 미국을 쳐다보겠죠. 우리 원조 좀.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특히 유럽 쪽은 이제 까다로운 명분을 내세우죠.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짓는다고 미쳤어? 너 못 빌려줘. 수력? 야 그거 한다고 그 정글 가라앉히면 그 생태계 파괴하는데 미쳤냐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이런 거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니 태양광 깔아봐야 병원에 있는 백신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하나 돌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쩌라고? 예, 뭐 니들은 벌써 다 해서 앞질러 놓고선. 근데 중국 친구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석탄 화력 발전소 필요하지? 알아, 우리 해봤어. 큰 거 지어줄게. 오.
100만 아트짜리 시설 용량 뭐 큰 거 지어줍니다. Thank you, sir. 예. 추락 발전? 어 그래 우리 저기 응? 우리 장강 막아가지고 삼합댐 큰 거 지은 거 봤지. 어렵지 않아. 한 10년쯤 걸려서 그렇지. 지어줘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프리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무슨 명분 좋고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작 광업 투자, 그러니까 광물 자원들 캐가는 거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가 다 광물 캐간다, 니들이.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투자하는 거에 보면 한 3분의 1밖에 뭐 석유나 각종 광물 자원 채가는 채굴 해가는 밖에 없다. 그럼 3분의 2는 뭐냐? 도로, 철도, 통신, 뭐 교육. 되게 다양한 시설에 투자를 한다. 물론 니들이 투자해서 돈 벌어가려는 건 다 안다, 우리도. 하지만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나라가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잡을 수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주는 것들은 맨날 부처님 좋은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가 필요한 건 안 해주지 않느냐. 맨날 산에 굴만 파고 자원만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납득이 잘 안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되게 서양인의 시각으로 봐요. 미국이나 유럽의 시각으로 자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되게 측은하고 불쌍하고 무지하고 뭔가 우리가 깨우쳐서 나가야 될 존재.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뭐 1, 2년 그렇게 살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백전노장들이에요. 보면은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중국이 우리한테 자기들한테 하는 짓이 100% 선의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 주는 거 맞고 계약서 이상하게 쓰는 거 맞고 다 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뭔가 지어주는 거 부실공사 되게 많은 것도 안다. 뭐 지어놓고 가면 물 새고 다리 무너지고 이런 거 다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들은 결국 아프리카 우리의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중국이 실제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이제 중국 사람들 특유의 그 두꺼운 낯으로 뭐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도 잘 안다. 좀 대국이면 대국답게 가야 될 때 못 가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서로가 잘 이용하면 되지. 웰컴이고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우리 국가가 조금 더 발전해야 대등한 관계에서 기획을 체결할 수 있다. 뇌물은 주는 놈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놈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그 중국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하려고 저러나? 광물 자원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 가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양을 중심으로 놓고 딱 보면 봉쇄에 맞서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친구들을 멀리서 찾아서 확보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는 우리한테 되게 멀지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텅 트이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시장일 수도 있고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친구로 확실하게 만들어 두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스케일은 이제 매우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약간 좀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느 순간 개혁개방 이제 할 만큼 했어. 물적 토대가 됐어. 너희들이 봉쇄를 원하면 우리는 확 돌아서 우리끼리 살 거야. 근데 그렇다고 뭐 중국이 100% 다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 필요한 물자도 있고 시장도 필요하고. 그럴 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서로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치밀하게 생각해서 백발백중 다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이제 종종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60년대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 중국이나 다 찢어지게 가난한 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 와중에 저 지구 반대편에 가가지고 철도를 놓고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주는 어떠한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또 대국적인 또 식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제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한판 붙을 거야라는 관점도 좋지만 그거를 좀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많은 모습들이 좀 새롭게 보인다라는 네. 점들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항상 중국은 전략적이라는 것들을 깔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략을 어떻게 맞설 것이냐? 그럼 우리도 전략으로 맞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원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다 그걸 전략적이라고 해석을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도 신뢰하고 상대방을 또 너무 높이 평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이제 문화 대혁명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제일 놀랬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중국 정보 관계자들. 일본인 중에 중국 정보. 일본의 정보 당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수십 년 동안 옛날 중일 전쟁 때부터 계속 중국을 보고 있는데. 예, 중국을 계속 보면서 중국을 이해하려고 중국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계속 중국의 이야기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실 제정신이 아니어서 뭔가 문제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일본 정부 내에서 끝까지 중국 정부가 그 무슨 전략적인 것처럼 아주 논리적인 어떤 배우가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해석을 한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낸 그러다가 결국엔 아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한 것처럼 상대방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상대방 스텝에 또 말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 오늘은 최준영 박사의 특집 스페셜 특집 세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미얀마와 아프리카를 쭉 다녀봤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일종의 뭔가 컴플렉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바다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렇습니다. 미얀마를 통해서도 인도양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아프리카도 이제 멀리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겠어요. 아닙니다. 중국 스케일로 보면은 우리가 바다도 아니에요. 우리 삼면은 다 막힌 바다죠. 네. 그래도 바다잖아요. 네, 바다는 바다죠. 없는 바다보다는 훨씬 나은데 중국 입장에서 언제든지 나가면 사실 이제 바로. 중국의 스케일로 보면 이제 우리 동서남해안은 이제 되게 막힌 바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프리카에 해주듯이 좀 한국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유,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아니 뭐 해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땡깡만 안 해도 돼요. BTS가 좀 뭐라고 하면 또 그냥 넘어가면 아니 그냥 뭐 티격태격 하고 뭐 서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키웠는데 뭐 중국 친구들. 중국 홍콩 합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600억 불씩 뜯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보면. 아 중국에서? 중국과 홍콩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무역흑자가 600억 달러예요. 미국한테 얻는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고 일본한테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고. 세계에서 중국을 상대로 제일 많이 뽑아먹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환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오늘 최준영 박사와 함께한 지구본연구소 스페셜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중국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바다를 또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가까운 곳에 있으시면 살짝 사람들 붐비지 않을 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